수성이다! 수성이다! 사자 기사단, 고양이 기사단 몰려온다. 빨리 열심히 일해라! 입구 탈렸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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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저런 놈들에게 성을 빼앗기느니! 자결이다! 레베론맨 쇼! 레베론맨 쇼! 팬도르를 예언하다. 레베론맨 막권 신장을 위해서 살리온의 무분별한 공장식 말사육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난 레베론맨. 과연 모험 407일차 그 반란은 성공할 것인지. 그리고 이 몰드하우 강점기 몰드하우가 침공을 개시했다. 베노르드는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몰드하우한테 그냥 단물 다 빨리고, 사람들 기대 심리 그 쌓아놓은 거 폭발을 베노르드가 했어야 되는데 그 몰드하우가 약간 폭발을 해버려 갖고 베노르드 팬층에게 살짝 해소감을 줘버렸어. 살짝 해소했어. 가자. 현재 상황, 우리는 내성발톱성과 용기방패성 그리고 흰사슴성을 현재 점령한 상태. 살리오는 레이번스턴한테 털리면서 어벤도르, 안개수렁, 살리온, 라리아 이렇게 남았는데, 일곱 십자가 성체. 그 중에 안개수렁이 지금 포위 중일 거예요, 레이번스턴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먹어야 돼? 일곱 십자가 성체를 지금 먹어놔야 됩니다. 안녕하신가 모험자여,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게. 녹화 잘 되고 있나? 마지막으로 테스트. 그렇군요, 잘 되고 있다. 가자, 달린다. 먹을 거 좀 사서 가야 되는데 뾰족기들이 좀 있네. 튀튀튀튀튀튀튀튀 쏙 들어가서 시리얼, 우리들 먹여 시리얼과 과일, 비타민도 섭취해야 되니까. 자, 지난 일주일 내내 몰드하우에 익숙해진 나, 과연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돌아왔다, 고향으로. 마운틴 블레이드로 돌아왔다. 아주 티밍 티밍 티밍. 아, 시작하자마자 티밍을? 아니, 아주 시작하자마자 티밍인데. 저거는 티밍각인데. 딜 딜. 아, 역시 이곳이 나의 고향이었다. 이 언제 시작해도 자연스러운 이 감각, 이거다. 간다, 레베론맨 쇼. 나는 여기서 그냥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늙어갈 뿐. 투기장에서 땀 흘리면서 주먹이 온다. 주먹이 온다. 우리들 시리얼 가드 실패. 우리들 시리얼 먹여야 돼. 시리얼 값은 벌었나? 200디너를. 아, 좋아요. 시리얼 값은 뽑았고 가자. 놀도루 뾰족기 튀튀튀튀튀. 돌아서 신병들 지금 많죠. 신병 많아. 우리 정예병 아니야. 가서 성에 넣어놓고 다시 와야 돼. 레벨업 뻣뻣. 밤사이에 키운 신병들 레벨업 시켜주시고요. 가자. 피엘즈베인 경보병, 농부, 순례자, 경보병, 양꾼 하나, 민병 둘. 좋았어. 부대 맥시멈. 이제 무려 160을 통솔할 수 있는 통솔력의 레벨 1맨. 누가 레벨 1 스탯으로 논다고 무시하는가. 할 수 있다. 어? 엘프와인의 부대? 카드린을 쫓아가는 엘프와인의 부대는 병력이 152, 포로가 23, 레이번스턴 정규군 포로. 요거 괜찮아요. 요거 지금 날 보고 애써 외면하는. 다시 만나서 반갑군, 레벨 1맨. 최근에 우리가 만났을 때
난 자네가 승리한 것을 시기하진 않았네. 하지만 난 만회할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 라고 말하지만 이미 친밀도가 나랑 29 차이. 29 뭐야? 나랑 29랑 그러니까 나와의 친밀도가 29. 나를 상당히 좋아하고 재산이 16만 2952디나르요. 아 이거 좀 AI 사귄 것 같아. AI는 뭐 그냥 죽 뭐야 전투에서 지자마자 다시 200명 들고 리스폰하면서 150명 들고 그냥 리스폰하는데 재산이 이렇게 많어. 아 말도 안 돼.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 나는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꽤나 피곤한 상태. 다음에 다시. 그래. 그러면은 호전적인 엘프 와인이요. 영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갖고 지금 구슬려 먹기 딱 좋은데. 한 번만 말하겠다. 죽어라. 그러시겠지요. 네 자신은 스스로 지켜라. 간다. 자웅을 겨루자. 152대 151. 둘 다 허접한 건 매한가지. 호전적인 자랑은 원래 이렇게 자웅을 겨루면서 친해져야 돼. 가자. 퍼지나라. 맵이 그렇게 그렇게 좋진 않은데. 자, 제끼고 두 번째 맵 바로 손절. 여기도 그렇게 좋은 맵은 아니지만 퍼지나라. 퍼지나라 모두들. 대상 퍼지나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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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퍼지나라. 퍼진을 먼저 시키고 퍼지나라. 들어와. 이쯤에다가 애들이 어디로 오지?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저기서 온다. 저기서 온다. 하마하라 모두들. 하마 힙보하라. 힙보 하마 시키고요. 보급병, 보급병 애들 있네. 보급병. 오랜만에 돌아온 홈그라운드. 오, 저 기병대 많은 거 봐. 저 언덕 위에 언덕에 기병대 쫙 깔려갖고.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쏘지마. 아까워. 뿅뿅 충지. 일단은 아까우니까 쏘지 말고 좀 기다려. 애들 올 거야. 달려옵니다. 달려옵니다. 달려 몰려올 때 기다렸다가 이때쯤에 뿅뿅 쏴라. 딜딜. 와 이게 다 기병이야 지금? 야 너무 많은데? 잠깐만요. 오 이거 기병 너무 많은데? 잠깐만요. 오 이거 잠식 당하는데? 오 저 꼬리가 그냥 올 탱킹이 아예 안 되는데 이거? 잠깐만요. 이거 저 올 털리는데? 매트라임 전기사내병 죽고? 안 돼. 기병이 너무 많은데 이거? 잠깐만요. 이거 병력 비율이 왜 이래? 아이 살리온이 사기꾼들. 아 무슨 기병이 저렇게 많어? 아니 뭐 죽여도 아니 말을 도대체 어떻게 사육시키길래. 공장제 사육. 이 불쌍한 우리 말들. 세상에 나쁜 말은 없다. 문제는 살리온 닌겐들. 내가 다 구해주겠어. 자 다시 이쪽 요 온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 온덕 먹고. 아 뭐야 상대는 저쪽에서 오잖아. 아 방향 잘못 잡았다. 큰일났다. 아 이게 아닌데. 당황하지 말고 다시 잡고. 다시 포진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화살비 적들에게 노출됐네. 이거 어떡하지? 아 나 방향을 잘못 잡았어. 내가 생각한 각도 이게 아닌데. 퍼지나라. 어서 채빠르게 퍼지나라. 귀족 한 명 죽었어. 하마하라. 하마하고 보병 기병 자리 바꾸고. 안돼. 야 너무 많은데. 잠깐만 나 이거 퇴각할 수 있을라나? 야 안돼. 안되겠다. 기왕 이렇게 된거 아 나 가드도 못했어. 돼갖고 가드도 못했어. 안돼. 안돼. 자리를 지켜라. 호수하라. 야 고수해. 가만 안돼. 버텨. 안돼. 딜. 버티고. 딜. 야 엘프와인. 야
말리온 중기병도 이끌고 왔어. 딜딜 엉엉 잡아주고요. 가자 가자. 야, 야 보병시부터 이거 좀 늦은 거 아니냐? 야 우리 털리는데. 야 이거 병력 손해가 막심한데 이렇게 되면은 맞대응하면은 아 안 되는데. 빠져. 보병시프트를 캐지나라. 옆구리를 농락하라. 빰빰빰빰빰빰. 우헉 우헉 딜딜딜딜딜 우헉 딜딜딜딜딜. 이 미늘창병 할버드맨도 살리온 할버드맨도 딜딜. 아 할버드맨 빨리 잡아야지 지금. 딜딜딜딜딜. 어헝. 아 털리는데. 진격 진격이다. 이렇게 된거 모두 뿅뿅 쏘고 진격하라. 간다. 딜딜딜딜딜딜딜딜딜. 잡아내나? 몇 남지 않은 레인저들 롱보우맨들 화살피. 아 혼자 레인저 플레이하고 있네. 이거 하나를 못 맞추겠어. 딜딜딜딜 빨리 터격하라. 아 좋아요. 살리온 장공쟁이는 레이번스턴 유격병에 의해. 크으. 역시 레이번스턴 세력의 이 활솜씨에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고 한다. 아 좋아요. 아 근데 우리 20명이나 죽었어. 아 너무 큰 손인데. 내가 졌어. 그만. 좋았어. 엘프와인 드디어 이번에 풀어주면 30, 다음에 만나면 35. 대박. 됐다. 당신은 진정 명예로운 남성이라군. 이 일은 잊지 않겠네. 나이스. 좋았어. 호전적인 엘프와인과 이제 드디어 친구 절친이 되었다. 간다. 포로 구출. 그래도 그나마 레이번스턴 정규군들을 다시 받아서 부상병들을 메꿔줍니다. 아 노쓰레기 산쓰레기 북쓰레기가 껴들어왔네. 아 그래도 뭐 머릿수는 일단은 대충 맞추고. 아 다행이다. 포로 구출 안 했으면은 너무 손해였다. 좋아요. 중간에 이렇게 커트도 해주고 무장보병. 아 안센이 또 누웠어. 메딕이 완전 누워버렸어. 사리미 씨 말 들르자. 들러갖고 북쓰레기 산쓰레기 노쓰레기를 일단은 해산. 산쓰레기 북쓰레기 차라리 정규군으로 받아가는 게 나아. 입대 지원자를 모집한다. 잘 있었습니까 사령관님? 자리가 났다고. 아, 불행하게도 또 노반 자네는 아닐세. 남자 레오프리게 부대 175명 가고 있고. 나한테 올라나? 아 오네. 자신 있나 보네. 사리미시 마을 농부들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이미 끝났고. 아 놀도르 두 마리 조심조심. 레베론맨을 회피하는 레오프릭. 남자 고드릭이 책 읽어서 능력치 올리는 것도 규칙 위반 되나요? 그렇죠. 일부러 올리는 거는 다 규칙 위반. 그 능력치 올라가는 유일한 기회는 그 진짜 가끔씩 랜덤하게 그냥 월드맵에서 다닐 때 갑자기 하나 올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일주일 끝나고 주급 줄 때 그날 랜덤하게 카운터 그 체크가 한번 들어갑니다. 가자. 고의적으로 올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누가? 아 내가 아니라 일부 극성스러운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하나. 척구 가자. 레베런맨 쇼. 좋았어. 주둔군을 놓겠다. 살리온 기병도 놓고 얘네를 그냥 좀 밤사이 키워낼까? 너무 지금 성에 있는 병력이 수비 병력이 너무 허접해. 막 두 명, 세 명 막 이거밖에 없어. 정규팀이 노쓰레기 막 이런 애들 자리 깨고 있고. 버글렛 마을 털리고 있는데 남자 찰스가 꼴랑 100명이서 19명의 포로를 가지고 있다?
버글렛 마을을 괴롭히면서? 아니 우리 마을을 간단히 하기에 레벨업맨 명성이나 생각보다 빨리 퍼지는 법. 마을 사람들이 우리 부대에 합류했다. 이땐 싸우면 안 돼요. 마을맵이야. 마을맵 말고 좀 뭐라. 아 포사드가 또 이제 마을 털고 있네 이것들이. 찰스 당신 이력은 무슨 일이야? 한 번만 말하겠다. 죽어라. 간다. 좋았어. 야 민족의 영상 끝났다. 시작하자마자 끝났다. AI는 이걸 당해낼 재간이 없다. 시작하자마자 끝났다. 쉽죠? 퍼지나라 모두들 어서 움직여라. 어서 포진하고 띠리링 띵띵 띠리링 띵띵 띠리링 띵띵. 이런 다급한 음악은 AI가 이제 전멸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거죠. AI는 망했고 퍼지나라. 들어와 기병대 들어와. 돌격 기병 저격 언덕 그냥 접근도 하기 전에 그냥 저격. 이 뭐야 말 뭐야 말 때문에 못 가고 있어. 말 때문에 못 가고 있어. 가자 길찾기 AI가 좀 개선돼야 되는데 말들이 약간 어그로를 끌려고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데 요거를 내가 가까이 조금 가서 슥 관심을 한번 끌어봐. 들어와 일도량단. 아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들어온다 옆으로 들어온다. 옆으로 아예 돌리려 그러나? 던져 수창 던지고 옆으로 아예 완전히 돌아 들어오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약간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애들. 병력 미리 빼놓고요. 오 기습 당하려는데 근데 쉽게 안 당해. 왜냐 여기 언덕이 있어갖고 좀 힘들어. . 어헝 몸으로 맞고 차핫 일도 양단. 너 뭐해 거기서 딜. 근데 약간 그 사이에 보병 시프트가 좀 미리 개진된 효과가 돼갖고 공병대가 지금 저기 접근 나가는데. 접근을 풀어하라. 적들 보병대 접근을 풀어하고 공격 그대로 언덕 위에서 우리 딜 할 거 해가면서 공격 돌격이다. 돌격하라 돌격. 진군 뚫고 가자. 나 레이번스턴 유격병이랑 무장세뇌병 죽었어. 나의 주력 뿅뿅쟁이가 딜 한다. 진군 딜 함락하라 일도 양단이 실패하고. 아하하하. 아 내가 잡을 수 있었는데 레슬리한테 동료한테 막타 기회 주고 동료 성장 기회. 왜냐? 난 성장이 없고 동료는 성장할 수 있으니까. 크으, 역시 통솔 항복하겠어. 찰스 이 세디스트 과학적인 녀석. 잡아도 어떻게든 나가갖고 또 괴롭히고 사람들 또 괴롭히고. 안녕하신가 모험자여.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게. 정교한 살리온의 무장용 장검. 크으, 아밍소드. 몰드하우에서 사기무기 중에 하나. 장창병, 무장보병, 그 다음에 종자, 흑기사, 빤스케리까지가 가성비가 좋고 자리가 남았는데 아그누스 용의 약탈자랑 악명 높은 쓰레기. 간다. 좋았어. 중장 해놓고 메딕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찰스 집어넣고 하나 넣어버렸다. 또 누구야 이번엔? 푸시에. 아 이 잡것들이 자꾸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네. 푸시에 부대에 한번 달려? 아니 말버트를 벌써 팔라고? 어떻게 잡았는데. 넘기고 아 버글렛 마을
자, 말리온으로 일단 가보자. 아니 카드리니가 용기방패성을 포위했다고? 아니 잠깐만요, 우리 지금 딴 데 좀 가야 되는데. 일단 물건만 처분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찌바이 핸드 소지자. 88888 물건만 좀 처분하고 바로 용기방패로 가야지. 그러면 쓰레기성 용기만으로 지켜야 하는 최악의 수성구조. 저기서 수성하면 안돼. 필히 그 전에 끊어야 돼. 엘드레드의 부대 포로가 51명이 어마어마한 포로를 갖고 다니는데? 뭐지? 이놈도 지금 커트해버릴까? 아, 공작 아드리안을 갖고 있구나. 아 일단 용기방패로 먼저 달릴게요. 저놈은 큰 위협이 안되고 저 포로들을 어차피 지금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좀 타격을 입었을 때 그때 저거를 톡 쳐서 먹자. 가자. 안녕하신가 모험자여,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게. 레벨업맨 쇼 생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용기방패 시켜야 돼 빨리. 안돼 안돼 안돼. 엘러다 마을 됐고. 어딨어? 위야 나 자투 있고. 어디갔지? 어? 카드리니가 입질만 넣고 사라졌다? 뭐지? 어떻게 된거지? 분명히 포위중인데? 알마의 부대 있고. 알마랑 카드린이랑 신나서 나대고 있나? 편력기사들 나팔부름. 알마의 부대는 절 쫓아옵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알마. 아니 왜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지? 여기 맵이 그렇게 막 좋은 맵이 아닌 것 같은데. 자 들어와. 요 뾰족한 언덕 위에서 동산을 내가 먹겠다. 여기 이 뾰족한 언덕 위에서 이 동산은 이제 제 겁니다. 들어와 195 들어와. 알마 간다. 레베론맨,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자는 자비롭게 나를 풀어주었네. 그건 가장 기사도적인 일이었네. 난 그것을 잊지 않겠네. 하지만 신하로서 충성을 맹세한 이상 어쩔 수 없이 적이 되어야만 하는군. 라리아의 영주 나팔보름 순찰자 기사단의 기사단장. 호전적인 성격. 이 195의 군대에 한 30명은 나팔보름 기사고 한 20명은 사자의 기사고 다른 20명은 그냥 쌀리온 기사겠지. 말 사기꾼 놈들. 멈춰. 당신과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어. 당신은 벤도르의 달리온 경을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 그를 변호하러 온 것인가? 그렇다. 벤도르의 달리온 경은 명백히 잘못되었어. 내가 돌격왕 울릭에게 맹세를 했지만 그가 왕위를 불법으로 찬탈하였다면 그를 섬기지 않아도 돼. 다른 한편으로 돌격왕 울릭은 우리를 전쟁과 평화로 이끌었지. 그리고 내 충성을 단념하기 매우 싫어. 아 충성충? 왜냐? 돌격왕 울릭은 자기한테 라리아를 줬거든. 충성충일 수밖에 없지. 간다. 펜도르의 달리온경, 그대에게 라리아만큼 좋은 성을 점져줄 거라는 보장은 못해주겠지만 펜도르의 달리온경은 살리온 왕국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국왕이다. 계속 말해보시오. 나는 당신이 펜도르의 달리온경을 위한 충성의 맹세를 해주길 요구한다. 어디 보자. 군사적으로 말하면 당신은 만약 나를 누군가가 공격하는 경우 나를 도울 수 없어. 당신은 쓰레기야. 나는 잘 싸우지는 못하지만 승리의 기회를 가지고 싶소. 정치적으로 나는 지금 근주의 궁정에서 위치가 당신의 궁정에서 위치보다 더 좋소. 내가 그냥 여기 있으면 난 라리아고 영준데 자네한테 붙었다가는 내성발 톱성 휘하 마을 버글렛 마을 이딴 거나 줄 테고. 당신은 왕권 주장에 대해 말했소. 좋소.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보다 더 좋은 이유는 없겠지. 아 왕권 주장에는 동의를 해.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1승 2패 설득 실패. 안녕하신가 모험자여, 반갑습니다. 결정해야 될 시간이 왔어. 좋소. 난 돌격왕 울릭을 지키기로 맹세. 미안하오. 우리가 비록 전장에서 만날지 모르지만 난 아직 우리들의 친구라고 믿어.
제 친구란 놈이 네가 나한테 딜이 먼저 들어와? 당신과 끝까지 싸울 것이오. 간다. 좋아요. 이제 우정의 무대. 우정의 죽음의 무대. 찢어버립시다. 여기 강맵이네. 강맵인데 막 그렇게 좋은 강맵은 아니고 약간 좀 애매한데. 아 이거 애매한데. 이쯤 좀 애매하지만 최대한 살려보겠습니다. 가자. 애매하지만 강맵이 애매하지만 최대한 살려서 퍼진. 야 퍼진 잠깐만 퍼진 좀 똑바로 하라. 퍼진 정신 똑바로 차려라. 퍼진 오케이. 말 내리고 강을 먹어. 잠깐 쟤네들이 약간 옆으로 들어오네. 잠깐만요. 저기 라리아 막 저기 그런 애들이 있는데 지금. 아 비켜. 오 저 라리아 기사단 들어오고 딜딜딜딜딜딜딜딜. 저 기병대는 강으로 묶는 겁니다. 강으로 묶어갖고 살수대첩하라. 모두들 대응을 유지하라. 가자. 대퇴장 목소리가 점점 안 들려. 대응을 유지하라. 자리를 지켜라. 뭐라고? 뭐 임마? 아 대형을 유지하라. 자 절대 전선을 강변 전선을 내어주지 마라. 아 이거 너무 털리는데 이거. 나왔다. 퇴로는 확보됐고 텔레포트 만들었고 강변에서 딜딜딜딜. 그다음에 이제 그 뭐냐 보병 시프트 개진하고 여기 지금 군기병 하나 살아남아 있고 강변에서 아 우리 검투사 죽고 유격병 죽고 잠깐 우리 애들 정규고 우리 에이스들이 죽고 있는데 잠깐만요. 당황하지 말고 딜딜딜딜딜. 오케이 적들 지금 쌉싸먹고 있고 딜딜딜딜딜 폭 딜딜딜딜딜. 아 우리 애들도 너무 많이 눕고 있는데 딜딜딜딜. 아 군단병 죽고 라리아 파수꾼 너무 싫어. 아 그냥 밀어버려. 아 우리 애들 너무 아 약간 좀 당한 것 같은데 약간. 아 너무 손해가 좀 있는데 이번에. 아니 사막만 10명이고 그것도 막 우리가 열심히 키우는 정예가 열이 죽고 안되는데. 자 다시 들어와. 자 좁은 맵이에요. 금방 전투가 일어날텐데. 하마하라. 기병을 쏟다는 오명을 남기지 마라. 그 다음에 피해 재물을 이제 바치면은 들어올 거거든요. 피해 재물 받쳐주고 들어와. 언덕 그냥 넘어오기만 해봐. 바로 그냥 딜딜딜딜 딜딜딜. 언덕 빼꼼 하기만 해봐. 고개 숙이고 정찰 들어가야지. 왕이 직접 정찰. 아 왕이 아니라 대장이. 어우 야 쟤네 지금 언덕 뒤에 각 잡고 AI 좋아갖고 안 들어오는 거 봐. 야 저격 들어오는데 잠깐만요. 어허 야 이 와중에 가슴팍에 맞추네. 솜씨가 좋네. 아 어우 야 이거를 맞추네. 내가 고개를 숙였는데 잠깐만 이 낙차를 이용해서 때리는 거 보소. 왜 이렇게 솜씨가 좋아 다들. 당황하지 말고 어떡하지? 자, 전술적으로 행동한다. 젠장. 앞에 한 방 뒤에 한 방이 꼽혔지만 레이더에. 들어오냐. 오케이 신현맨 레인 킬 따내고 내가 적들의 측면으로 돌아 들어가면은 적들은 나한테 어그로가 끌리겠지?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대전략 간다. 보병 기병 나눠서 쌈싸먹어라. 그리고 나는
어그로 돌아가기. 이쪽 언덕 뒤로 살짝 돌아가면은 적들이 내가 구미가 당겨서 나한테 막 쏘기는 하는데 안 쏴. 쏘기는 해야 되는데 안 쏘네. 왜 안 쏘지? 이 정도면 다들 구미가 당겨갖고 슝슝거리는데 슝슝슝슝 날라와야 되는데. 딜딜딜딜딜 마음 단단히 먹고 있네. 나의 어그로에 끌리지 않는 마음 단단히 먹은 라리아 파수꾼들. 저기 아니 내가 마운틴 블레이드의 레벨업맨이 여기 있는데. 아니 다들 지금 몰다워 나왔다고 이거 배너로드랑 얼마나 비슷한지 다들 거기만 관심이 있네. 한 명 어그로 성공. 자 한 명이 어그로라도 끌었어. 어허허허, 잠깐만. 아니 너무 솜씨 좋은 애가 어그로. 아니 잠깐만. 아니 나 어그로 끌고 있는데 이걸 저기. 아 내가 너무 저기 시끄러웠나? 한 번에 이걸 처리해버리네. 아야 잠깐 우리 애들이 그럼 들어가는데 으앙 안돼 우리 애들이 여기를 들어가다가 극단적으로 손해를 본다? 아 우리 병력이 극단적인 손해. 안돼 들어가 간다 야야 밀어붙여라. 누가 여기서 맘대로 장사하래. 밀어 딜 폭력으로 제압하라. 딜 으앙. 야 우리 몇 명 죽었어? 나 다섯 명 죽었어. 아 너무 아까워. 딜 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애들 그냥 밀어 넣을 걸. 아 부활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애들 아껴주려다가 내가 졌어 그만. 알마 진짜 라리아의 용주를 갖고 잡아 놓고 싶다. 정말 잡아 놓고 싶지만 양념 쳐야 돼요. 호전적인 자. 잘 싸우더군. 풀어주도록 하지. 당신은 진정 명예로운 남성이로군. 이 일은 잊지 않겠네. 명예를 얻고 그와의 친분을 얻었다. 강한 자와의 친분. 그것이 이 레벨 1 초라한 능력치로 펜도르를 활용하는 이 세계의 법도. 포로 구출. 좋았어. 또 고기병가들이 들어왔고요. 이거죠. 좋아요. 용기방패 해성 이 정도면 지켰겠지? 레이번스턴, 펜도르, 살리온, 반스케리, 현상금 양꾼, 펜도르 신병, 여성 정찰자. 아 좋아요. 가자. 카드린이 어디 간 거야? 자리 있었습니까, 사령관님? 아니, 또노바님은 또노바님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제 일곱 십자가 성체 갈 수 있을 것 같아. 입대 지원자 뭐지? 간다. 입대 지원자 뭐지? 이렇게 160명 꽉 채워갖고 편한 사리미시 마을 들러서 지역 상인들과의 거래. 지역 상인들과의 거래. 이렇게. 아, 1디나르만 내면 돼. 물물교환 딱 좋았어. 아니 나으리 우리 곡물을 108디나르어치를 사가시면서 저희에게 저기 디나르는 안 주시고 이런 걸 주시면 받아두시기. 아니 우리 농민들에게 이런 걸 줘보셔봤자 우리는 이걸 사용할 줄도 모르고. 아니세, 이 마을에 도적대가 들어왔을 때 자네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몸을 지킬 수 있어야 한. 아니 나리 제가 올해 나이가 63인데 제가 매폭풍활 같은 거는 당기 50견 때문에 받아두시게. 언젠가 자네 스스로 책임지고 가족을 지켜야 할 날이 올 걸세. 아니 받아두시게. 1디나르를 지불했다. 가자. 마을에 부가 늘어났어요. 원래 이제 그 경제라는 거는 거래를 통해서 부가 증진되는 법. 마법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 아주 극단적인 경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웃집에 가서 설거지만 해주고 여러분들의 이웃은 그 이웃의 이웃에게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해주고 그 이웃은 그 이웃의 이웃에게 설거지를 해주고 그 이웃은 그 이웃의 이웃에게 설거지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동네 한 바퀴를 다 돌아서
누군가가 여러분들 집에 설거지를 해주면은 그것이 경제. 그렇게만 돼도 GDP는 상승한다. 경제의 마법. 꼴랑 77, 현역은 66인 남자 카드리니가 나를 따라온다? 날 보고 들어온다? 뭘 믿고? 고드릭 믿고? 엘프리드 믿고? 엘프리드 뭔데 병력이 227이야 너무 많은데? 야 카드린이 뭔데 날 그냥 밀고 들어오지? 다시 만났군 레벨업맨.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 달리운경을 따르라. 싫어? 죽어. 간다. 66명 나부랭이가 이거 제가 건 싸움이 아닙니다. 분명 66명 나부랭이가 갑자기 자웅을 겨루자고 들어와서 그냥 찢어버리겠습니다. 자웅이고 뭐고 정신 못 차리게 뿅뿅 쏴라 우리 레인저들. 뿅뿅뿅. 하마하라. 하마 빨리 하마하라. 기병대로 싸웠다는 오명을 남기지 마라. 오명을 남기지 마라. 아 너무 가까워 맵이. 이거 그냥 붙어야 돼. 들어와. 뭐야 어딨어. 벌써 들어왔어. 이상한 각으로 막 들어오는데. 일도 양단. 딜. 뭔데 딜. 좋아요. 좀 정신이 없지만 당황하지 말고 딜. 오케이 일도 양단 해주고 후방 교란. 오케이 아주 좋았어. 제국의 무장 소인의 이거지. 뿅뿅 쏴라. 간다 야하. 아 좋아요. 이렇게 승리 이거죠. 아 두 명이 사망했지. 아 탈출. 아 까비. 아 이런 놈 잡아 넣어야 되는데. 내게 자유를 줬군. 당신에게 빚어졌네 친구. 아니 공작 알데마르요. 그대는 포인츠부르크의 영주. 그 뭐야 레이번스턴 정치 2인자가 아닌가? 그대가 여기서 이런 험한 꼴을. 아내는 준익료. 며느리가 있고 따님이 있고 딸은 남편이 없다? 당신은 자유니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 좋소. 알데마르의 관계가 0에서 5가 되었다. 명예를 얻었다. 고맙네 경. 자네가 날 도와준 걸 잊지 않겠다. 잊으시면 안됩니다. 절대로. 조잡한 꼬리장식 순찰대 투구. 꼬리장식이 아니에요. 꼬리장식. 와 포로 봐봐. 퀄리티가 막 까마귀 창의 용병 막 이러는데. 잠깐만 쩌는데? 심상치 않은데 포로 상태가? 잠깐만요. 자 레벨 20 밑으로 앞으로. 본인이 레벨이 20이 안된다 혹은 본인이 다음과 같은 다음의 항목에 해당된다. 산쓰레기, 북쓰레기, 노쓰레기, 수도승, 수쓰레기, 악명높은 악쓰레기 모두 앞으로. 좋았어. 자 대박이에요. 레이번스터. 아 방랑종자부터. 방랑종자 포로가 자기들이 다 뚫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포로들이었지만 이 세계의 법도를 아는 장부들이었기 때문에 알아서 리더가 지면은 스스로 항복을 하고 다음 기회를 엿보다가 이런 식으로 또 훌륭한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을 알아보고 바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레벨업맨한테 무릎을 탁 꿇는 거죠. 위자들이라면 수용력이 한계에 이르렀다. 좋아요, 좋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됐어. 일곱 십자가 성체. 요거 그대로 그냥 밀어버릴까? 레이븐스턴이 최근에 한번 얻어 터진 것 같은데? 얘네들이 포로가 좀 이렇게 많고 엘프리드 병력 왜 이렇게 많냐? 엘프리드 너 성이 뭐가 있니? 엘프리드 엘프레드 아니 사리미시 마을 영주 따위가 무슨 마을 영주 따위가 재산이 지금 10만 디나르에다가 10만 5천 디나르에다가 아 엘프레드가 아니라 엘프리드예요. 응 아니야. 걔는 불쌍맨이었어. 엘프 레드 말고 엘프리드. 용지도 없는 놈이 어? 용지도 없는 놈이 돈도 없는 놈이 돈도 600이면은 이제 병사들 사기 떨어져서 다 도망가야 되는데 그진데 병력이 227이야? 아니 아 이 사기라니까요. 이게 다 살리온 사기꾼들. 이것도 사자 기사단이지. 고양이 기사단 이거 냥냥 갑바 들고 다니고 가슴속에 냥 두 마리 내 가슴속 냥 두 마리 이거 아니 살리온 영주들은 이렇게 처우가 좋아? 월급이 잘 나오나? 거기가? 그쪽이? 가야되나? 고드리기 포로가 또 40명이야 여기 다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리 밑에서 급습! 다시 만나서 반갑군 레벨원맨. 북쓰레기 북쓰레기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 당신은 벤도르의 달리용경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당신이 그를 변호하러 온 것인가? 그렇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나는 돌격왕 울릭을 정당한 통치자로서 맹세했지만 그가 정당한 통치자가 아니라면 내가 계속 모셔야 하는지 모르겠군. 오케이. 돌격왕 울릭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자 협조적인 고드리기 그가 가진 돌격왕 울릭에 대한 의문의 진실은 사실은 아무런 영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살짝 빡쳤다? 돌격왕 울릭은 언제나 나를 예의 바르게 대해왔지만 그가 벤도르의 달리온경에게 잘못한 것도 사실이야. 돌격왕 울릭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는 것이 망설여지지만 부정을 지원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네. 본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호의적이었다가 적대적이었다가 변한다? 부자일 때는 집권당? 가난할 때는 야당? 그런 스타일? 내가 왜 펜도르의 달리온경에게 충성해야 하지? 왜냐면 펜도르의 달리온경은 살리온 왕국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국왕이기 때문에. 계속 말해보시오. 나는 당신이 펜도르의 달리온경을 위한 충성의 맹세를 해주길 요구하오. 어디 보자. 군사적으로 제가 당신에게 가세하면 더 안전해질 겁니다. 정치적으로 나는 지금 군주의 궁정에서의 위치가 당신의 궁정에서의 위치보다 더 좋소. 당신은 자질들을 말해도 비록 내가 합법성보다는 그의 정당한 통치에 더 관심이 있지만 그것은 왕이 되기 위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어서 좋군. 어쨌든 당신의 주장은 나에게 충분히 근거가 있어 보이네. 굉장히 충분히 호의적인데? 이러면은 마지막으로 가시는 그 중성에 대한 철회는 쉽게 바꿀 수 없고 항상 주의 깊게 해야 하오. 배신자라는 이름에 갇히는 건 좋지 않소. 하지만 이번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오. 2승 1패? 결정해야 시간이? 왔소 고드리기 좋소. 어어 뭐가 좋다는 거야? 좋소가 가겠소 함께 하겠소가 아니라 좋소 결정을 내리겠소 이거요? 좋소. 나는 현실적으로 내 스스로 돌격왕 울릭을 버릴 수 없어. 아 미안하오. 제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와 야 마음은 이미 내 쪽에 있고 지금 막 우리 트위터 뭐야 페이스북 뭐 SNS 인스타 막 다 팔로우 해놓고 지금 이 악물고 아닌 척하네. 이미 마음은 내 쪽에 와있는데 당신의 재산이라면은 우리 쪽에 와서 충분히
마을 하나 다스릴 수 있는데. 어, 한 번만 말하겠다. 세게 한번 나갑니다. 항복하거나 죽어라. 좋소. 나는 우리가 충돌을 피하기를 바랐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군. 아, 또 매맛을 보여줘요. 안녕하신가 모험자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기에. 또 물맵이에요. 물맵에서 물 좀 먹여줘야지. 띠리링 띵띵 띠리링 띵띵. 멸망전. 고드리기에게 멸망전. 간다. 퍼지나라. 어서 퍼지나라. 자, 물맵이래서 물을 끼고 서야 됩니다. 어서 행군하라. 쟤네 벌써 도강했다. 벌써 올려 그런다. 어떡하지? 쏘지 마라. 쏘지 마라. 최대한 빨리 움직여라. 빨리 움직여. 자, 어, 온다 온다 온다. 야, 벌써 온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요. 이거 너무 먹혔는데. 하마하라. 하마하고 당황하지 말고 뿅뿅 쏴라 모두들. 안돼 안돼. 아, 여기서 잠깐만. 우리 행군 중에 옆을 털렸다. 이래서 군사적으로 안전하지 못해서 지금 다시 안 올려 그러나? 어, 행군 중에 옆을 털려버렸다? 아, 잠깐만. 이 도륙당하는 분위기인데? 아, 얘네 말 위에서 열라 휘두르는데 지금? 건 미친 듯이 휘두르는데? 야, 우리 뿅뿅쟁이들 뭐해? 뿅뿅 안 쏘냐? 일도 양단. 오케이. 고드리기 느꼈고. 딜딜딜딜딜딜. 어디 안 보여 안 보여. 어디야, 누구야? 딜딜딜딜. 어, 보병도 온다. 야, 보병도. 야, 우리 지금 망했는데 이거 완전 망했는데. 제가 이거 포진이 엉망인데. 야, 우리 물속에서 지금 당하겠는데. 우리 익사당하겠는데. 다들 지금 살수당하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 빨리 저쪽 틀. 보병십도 빨리 개진하고. 쟤네 궁병대가 물속에 있는 우리 아군을 그냥 막 표적지 삼아갖고 쏘고 있는데. 아, 이거 아니, 너무 표적진데. 진군이다. 야, 밀어붙여. 진군 그냥, 야, 앞으로 가 그냥. 밀어. 산개하라. 산개한 채로 밀어붙여라. 가자. 딜딜딜딜딜딜딜딜. 어, 저기 붉은 화살 제조장 걔네들이 있어. 딜딜딜딜딜. 참식하라. 참식 공격. 진군이다. 간다. 뿅뿅 쏴라 모두들. 뿅뿅 쏴라. 간다. 아, 우리가 너무 물속에서 발이 늘어져갖고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맞았어. 펜도르 중장병 죽고. 아, 우리 에이스들만 죽어 맨날. 다 키워놓은 애들, 30 이상 된 애들. 아 당했어. 꼴랑 고드리기 잡는데 지금 11명이 죽어버렸네. 아니, 아, 고드리긴 탈출하고 심지어. 잡아서 빨리 친해졌어야 되는데. 아니, 이러면은 뭐야, 누가 녹슨 룬 중검을 버리고 바디씨를 들었어. 누가 바디씨를 들었는가. 율리야, 노노노노 그러지마. 야, 룬 중검이랑 바디씨랑 비교하면 안되지. 데미지는 바디씨가 높을지언정 52연정 공속과 리치가 밸런스가 얼마나 좋은데. 밸런스가 아니라 사기급인데. 포로포로 구출. 아니, 고작 구출한 병력이 대부분이 산쓰레기야. 산쓰레기만 17명. 불쓰레기. 아, 손해인데. 아, 괜히 싸웠어. 불쓰레기, 산쓰레기. 가자. 자, 아, 너무 손해인데. 일곱 십자가 성체를 포위를 해야겠지. 안개 수렁성 어떻게 됐어? 어? 레이번스턴이 물러났다? 저거를 내가 먹고. 여기 515명이라서 이거 좀 많거든요. 저 산쓰레기 집에 보내고 북쓰레기 버려. 차라리 입대 지원자 그냥 따로 받아. 엘프리드 227명, 살리온성에 916명. 정신나간 병령. 잘 있었습니까 사령관님. 됐고. 너는
야, 야 잠깐 여기 너무 적들 밭인데? 잠깐만요 얘네들이 나를 몸머리를 하네. 당황하지 말고 얘네들이 날 몰아가지만 당황하지 않고 살리온이 기어이 레이번스턴 한번 막은 것 같은데 원기옥을. 하지만 여기 오니까 레이번스턴의 군대가 보인다? 백작 이바누스의 부대? 좋아 좋아 좋아. 포로 44 백작 라바니 백작 오토 왕 그레고리 4세의 부대 518명 미쳤다 미쳤다. 518명 어디서 뭔가 하나 흡수했나보다. 얘네 무슨 신비산 부족들이랑 한번 싸웠나?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오스월드 드플레르 모험단도 178이 됐네. 너무 많아졌는데 이거. 자 형님들 화이팅. 그 병력이면은 저기 안개 수렁성이 아니라 어벤도르나 아니면 살리온 이런 걸 치셔야 됩니다 형님들. 재능 낭비십니다 여기 있으면. 레이번스턴 하이랜더 레살디란 아직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가자. 내가 안개 수렁성을 먼저 점령해버린다면 이때 내가 선수를 친다면 알렉시스 239명 저것이 군단의 위용. 안개수렁 408 아까 515였죠 여기가 더 낫네. 여기를 포이하라 포이포이 가자 간다. 좋았어.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에. 아 우리 그 민병들이 좀 있는데 병력 상태가 약간 좀 그러지만 진격 진격이다. 근데 적들이 성 밖으로 추격 요격을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야 쏘지마 쏘지마 쇼병 중지하고 각만 잡어 각만 잡어 각만 잡고 여기로 바로 나갈 수 있고 자 퇴로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뿅뿅 쏴라 딜딜딜딜딜 오케이 척구병 잡아냈고 우리가 이득 보고 나가야지. 딜딜딜딜 오케이 딜딜딜딜딜 딜딜딜딜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잔탄이 없을거야 다 써갖고 잔탄이 없어지고 애들이 다 검 뽑고 막 이럴 때 어 나 12명 13명 잡고 개이득 13명 순수하게 13명 잡고 개이득 가자 가자. 아! 레이번스턴이랑 살리온이랑 여기서 평화조약을 갑자기? 아니 그러면은 다 밀려오는데 나한테? 아니 이런식으로 갑자기 외교력을 발휘하네? 아니 저기 레이번스턴 형님들이 나댈 때 내가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이러면은 이러면 빨리 전투에 참가하라. 공성이다 공성이다 공격 공격. 자 여기서 재빠르게 포진하라. 지금 쏘지마 쏘지마 아까워. 화살을 아껴라. 시간 싸움이야. 쏘지 말고 다 포진 다 끝나면 그때 뿅뿅 쏴라. 딜딜딜딜딜딜딜딜. 자 지붕에 있는 애들 다 딜딜딜딜 잡아주고. 아 말에 올라라가 아니라 어 밀집하라 밀집하라. 자 말에 오르는게 아니라 밀집하는 겁니다. 말 안타요 우리는. 이거 얘네 끌어낼 수 있는 맵이거든요. 끌어낼 수 있는 맵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흘러나온다. 좋아 좋아 딜딜딜딜딜딜 딜딜딜딜. 우리 군병대 오히려 뭉쳐야겠다. 한번 밀집하라 집중사격하라 딜딜딜딜 딜딜딜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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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딜딜딜딜 좋아 좋아 흘러나온다 흘러나온다. 아 좋아 이 맵 좋아 이거 흘러나오는 성 줄줄 흐르는 성 이거야.
아 나도 뭔가 쏘고 싶어. 이 좋은 기회 나도 만끽하고 싶어. 딜딜딜딜딜 뿅뿅 쏴라 모두들. 수창도 던지고 딜딜딜. 오케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좋아요. 좋아요. 줄줄줄줄 새 나오고 줄줄줄줄 딜딜딜 딜줄줄줄 딜줄줄줄 딜 딜 지붕 위에서 저렇게 막루에서 쏘는 애도 잡아내고. 나이스 예스 이거지. 쏘는 족족 쏘는 족족. 이거 뭐 넣었다 뺐다 할 것도 없이 그냥 알아서 줄줄 나오는데. 쏘는 족족 쏘는 족족. 자 파이팅 열심히 열심히 쏴. 열심히 집중해서 집중해. 딜딜딜딜 딜딜 한타 한타를 소중히 여겨라. 자네들의 그대들의 화살은 제약이 있으니 한타 한타를 소중히. 정타로 오케이 줄줄줄줄 나오다가 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요 이거 너무 대박인데. 미쳤네 이거. 술술술술 나오고 그냥 딜딜딜딜. 야 이거는 거의 그냥 표적지 수준인데. 이거는 관역 연습 사격훈련 사격훈련 수준의 범위들이 줄줄 나와갖고 이거 그냥 털어버리고요. 어 쏘지 말아봐 쏘지 말아봐. 한 번 더 다시 끌어내자 끌어내자. 더 나올 때까지 다시 비벼 비벼. 비비면 나올 거야. 또 이번엔 이쪽으로 와봐. 병력을 이쪽으로 빼. 그럼 또 슬슬 나오지? 뿅뿅 쏴라 모두들. 뿅뿅 쏴라. 딜딜딜딜딜딜. 오케이 오케이. 으악악악악. 저기서 막루에서 몰려있는 애들 공병들 딜딜딜딜딜 딜딜. 아우 좋아요. 이거지 이거지. 대박 대박 대박. 참식하라. 아 근데 화살 다 썼어 벌써. 화살 아껴야지. 딜 딜. 어 쏘지마 쏘지마 쏘지마. 지금 아니야. 쏘지 말고 다시 한번 보병 시프트를 캐진하라. 빠밤빰빰 빠밤. 어그로를 끌어갖고 또 나오게 만들고 또 새우 나오게 만들고. 얘네 증원군 또 왔지. 벌써 206명 잡았고요 적들. 딜딜딜 간다. 딜딜딜딜딜딜 딜딜딜 으깍깍깍. 오케이 오케이 딜딜딜딜딜. 이거 뭐 내가 현장에서 바로 지휘해도 되겠는걸? 가자 가자. 나도 저 딜딜딜딜의 흐름에 합류하자. 딜딜딜딜 딜딜. 아니 괜히 절로 갔다 화살 맞을라나? 딜딜딜딜. 하지만 현장감 있는 지휘를 위해서 딜딜딜딜 딜딜딜. 또 어그로 간다. 서편으로 이동하라. 저쪽으로 또 이동 명령을 내려주. 어 화살 맞는데. 아, 괜히 왔나? 괜히 왔나? 딜딜딜딜딜. 흘러나오는 적들. 쏘지마 쏘지마 쏘지마. 아까워. 좀 화살 저렇게 낭비하면 안돼. 우리의 한발 한발은 소중하죠. 극한의 이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소중히 하라. 얼마나 남았지 적들이? 또 증원군 더 오겠지? 그래도 한 400에 가까운 아 500에 가까운 400이었어요 얘네가 원래. 자 흘러나오고 흘러나오고. 오케이 뿅뿅 쏴라. 딜딜딜딜딜딜 딜딜딜딜. 윽윽악 윽윽윽윽악 윽윽 윽윽. 내려오다가 윽. 오케이 내려오다가 윽 윽윽윽 윽윽. 다 보병 나부랭이야. 오 저격수다. 피했고 윽윽윽 윽윽윽윽. 아 오케이 아무것도 못하고. 아 내가 활쟁이였으면 내가 저 화살 다 집어갖고 하는데. 진격 진격이다. 아 우리들 너무 뺐나? 너무 빼버렸는데. 잠깐만요 당황하지 말고. 자 우리는 투기장 레벨업맨. 어 당황스러워. 당황하지. 어 야 너무 뺐나 보다 내가. 야 우리 궁병대가 잠식되잖아. 야, 이건 아니지. 잠식당하는데 우리. 잠깐만. 자 잠깐 내가 너무 뺐는데. 야 얘네 지금 터졌는데. 지금 거의 본물이 터졌는데. 콸콸콸콸콸 지금. 아니야 야 논두렁이 무너졌다. 큰일났다. 얘네 지금 서로 마탱이 갔다 지금. 간다. 우리 애들도 지금 다 쓴 것 같은데 화살을. 자 뽀뽀하라 아군들을. 아군을 뽀뽀하라. 쑥대기 쑥대기. 어어 어어. 우습게 보지마 우습게 보지마. 나한테 막 들어오는데 우습게 보지마.
딜지. 아 좋아요. 아야야야야 73의 피해 뭐야. 뭐 저격수 들어왔어. 야 73 데미지 뭔데 갑자기 저격 훅 들어오네. 어? 야 그래도 그냥 그대로 밀어붙여라 한다. 와 그 와중에 침착하게 그냥 화살 하나를 제대로 헤드샷 꽂아놓네. 간다 밀어붙여라.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누가 여기서 멋대로 장사하래. 함락이다 함락이다. 우리 160 정도의 병력 가지고 480명이 지키고 있던 그 성을 함락이다 함락이다. 간다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게 뭔 소리야. 머릿수는 숫자에 불과하다. 간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간다. 그게 나 있는 숫자에 불과한데 그 숫자라는 게 수라는 게 다른 개념과 달리 이제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어갖고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인류가 수를 쓰는 건데 거기서 숫자에 불과하다고 정신승리하는 건 도대체 뭔 소린지. 문과 감성? 간다 딜 감성으로 승부하라. 병력은 숫자에 불과하다. 병력은 숫자에 머릿수는 숫자에 불과하다. 간다 오케이. 쟤네들 이제 그냥 거적대기 그냥 가족대기 누른 경보병 경공병 경레인저들밖에 없고 딜도 못 넣고 딜 좋았어 자, 딜 그냥 의미 없는 아라비아 수에 불과하다. 수 하지만 수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걸. 수라는 개념 자체. 간다 어디야 내려가서 본성으로 내성으로 진입하라. 여기 뭐야 얍쌤 잠깐만 이상한데 스폰됐어. 아 버그 때문에 함락을 못하잖아 이렇게 되면은. 아 뭔데 이상한데 스폰돼가고 이상한데 스폰된 자의 최후다. 이것이 살리온의 최후 레벨업맨쇼. 레벨업맨쇼.